안녕하십니까? 대전경찰 리포트 경장 정선영입니다. 우리나라가 곧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노인 인구 증가로 노인 교통사고도 덩달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대전에서는 총 97건의 교통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의 사고가 40건이었고 올해도 벌써 노인 교통 사망 사고가 9건에 이르러 전체 교통 사망 사고의 50%를 차지할 만큼 노인 교통사고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달 26일 대전경찰과 대한노인의 대전연합회가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전경찰청과 대한노인의 대전연합회는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자료 등을 지원 협력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운전자 여러분은 어르신들을 배려해 노인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줄이는 등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어르신들도 교통법규 준수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스트레스 해소법 1위가 독서로 밝혀져 누리꾼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요. 조금 황당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던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합니다. 도대체 뭘 했길래 경찰에 체포가 됐을까요? 대전 중구에 사는 52살 여성 이모 씨는 올해 초부터 38일 동안 자신의 집에서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그냥 했다며 장난 전화를 하고 욕설을 하는 등 359차례나 허위 장난 신고를 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는데요. 이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대전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허위 신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허위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는 도움이 필요한 다른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대전경찰은 허위 신고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무분별한 허위 신고를 근절할 방침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불편 신속대응팀이 활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27일 대전경찰청에서는 모범운전자와 녹색연합회원, 경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불편 신속대응팀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발대식이 끝난 후에는 시내 퍼레이드로 신속대응팀의 출범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교통불편 신속대응팀은 경찰서 간 경계 없이 출동해 국민 불편을 신속히 해결할 것입니다. 대전경찰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정체, 신호기 고장, 교통불편 신고에 대하여 신속하고 깔끔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대전을 만들겠습니다. 대전경찰 리포트 정선영이었습니다.